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 100% 성공 비결과 장단점 10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업종 중에서도 카페 비즈니스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인기가 높은 사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 없고 기술은 빠르게 익힐 수 있어 쉽다는 것이죠. 밖에서 보는 시선은 어디나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참고할 수 있는 가게도 많고 주변 산업도 발전하고 있어 진입 장벽은 더 낮아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카페를 열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지식 없이는 폐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높다는 것은 경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흑자가 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시 닥칠 위험을 이해하고 시간과 돈, 노력을 온전히 쏟아붓는 진정한 독립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 장점 1. 게을러질 자유가 있다. 특히 상권에 따라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을 선택, 집중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페이스대로 영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스트레스가 없다. 어떤 분은 사장 본인이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반면 프랜차이즈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만 개인 카페 스스로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전략으로 성공했을 때 받는 감동과 성취감. 3. 여유. 식사 후 반짝 바쁘지만 휴식을 위해 방문할 수 있고 다른 음식 사업과 다르게 시간적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원 없이 운영할 경우 상점의 영업시간 비례 이익 발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적자.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는 모두에게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주방의 크기와 시설비 등이 다른 음식 관련 사업에 비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당연히 식재료 루스나 인건비에서 세이브 된다고 합니다. 투자액과 구매액을 줄여 큰 실패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5. 협업. 그림이나 수공예품을 진열하고 판매까지 하는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예술가와 윈윈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기간을 정해 기업에 광고를 해줄 수도 있고 다방면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1. 이익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피지컬이나 품질, 가격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흑자를 보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입지는 비례할 수 있습니다. 비싼 입지에서는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흑자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입지에는 이미 업계의 보스들이 즐비하다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낮은 객단가로 빠른 현타가 올 수 있다. 옆에서는 돈을 끌어모으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빠른 회전율의 상권 또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느긋한 상권이냐로 입지에 따라 본인의 전략을 믿을 수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4. 개인점의 단점은 혼자 해나가기 때문에 객관화하기 어렵습니다. 친한 손님의 요청으로 인기 없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경영자와 종업원의 입장으로 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5. 영업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쁜 감옥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요. 돌아다니고 싶다면 카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자영업이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순간에 카페만이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해보면 카페를 창업하되 프랜차이즈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면 좀 더 기본 틀을 잡기 쉬울 것입니다. 개인의 장점은 극대화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프랜차이즈처럼 대량 구입한 물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미 수십 번 해보셨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접객 스피드, 장단점 등을 비교하고 그 사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객관적인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은 원두 예순알을 일일이 세어 만든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커피 애호가로서의 베토벤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맛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친구나 손님에게도 예순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